안녕하세요. 카메라 TV의 비교 찍는 아저씨 비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 볼 거는요. 현대차 그 지금 중고차로 이제 들어온다고 일전에 또 리뷰해 드렸는데 또 따끈따끈한 소식이 이제 하나 또 들려왔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중고차가 현대가 이제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내 얘기를 듣고 있는가 봐 얘네들이. 이 키로수를 뭐 5년에 10만 키로 내외의 자동차 중고차만 자기네들이 이제 팔겠다. 예. 기존에 중고 차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게끔 좋은 차만 가지고 팔아먹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언론플레이 하더라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현대차도 이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뭐 같이 사는 방향으로 팔자 뭐 이제 이러는 것 같아 중고차를. 그래서 이제 생각해서 이제 자구책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그런 조건인가 봐. 자기네들이 스스로의 그 자체 리미티드를 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중고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되냐? 양극화 시대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자동차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좋은 차만 팔아먹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건 거야. 현대차가 이제 인증 중고차나 이제 이런 형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차량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져 중고차들이. 그리고 이제 시스템도 대기업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이제 맑고 투명한 이제 소비자들은 편하게 중고차를 신차 사듯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생기니까 굉장히 그만큼 좋지만 이제 차량 가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엄청 합리적인 가격이나 이렇지 않죠. 거의 뭐 신차에 버금갈 정도의 퀄리티와 보증을 이제 선사 제공해주기 때문에 신차급 가격으로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가격에 이제 구매하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이제 중고차로 이제 신차로 이제 프로션 안 탈라고 하시는 분들 중고차로 1-2만짜리 뭐 더 좋은 것도 나오거든. 주행거리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중고차로는 막 풀옵션 자동차들이 이제 비일비재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신차로 안 가고 그냥 가격은 좀 다운돼서 고가 차량들은 특히 더하죠. 예, 중고로 또 많이 넘어가서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어차피 싸구리 차는 일반 그냥 소비자들이 타라 이건 거야 여러분들. 그 얘기가 알아서 니들끼리 쓰레기 골라가면서 폭탄 돌리게 해라. 결론적으로 그 얘긴 거야. 그러니까 돈 있으면은 그 중고차 퀄리티 좋은 거 보증 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이런 거 타고 싶은 사람들은 돈 많이 내고 중고 사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양극화가 이제 완전히 이제 갈려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또 온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됐든 소비자들한테 뭐 좋을 수도 있어. 예, 진짜 퀄리티 좋은 중고차만 또 타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 이제 그런 니즈를 정확하게 이제 반영된 이런 자동차들을 이제 탈 수 있다. 예. 돈 없는 사람은 진짜 이제 완전 이제 쓰레기 차만 이제 골라 타는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신차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금리 혜택이나 이런 게 이제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차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좀 금리적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지. 시간이 흐르면. 왜 그럼 경쟁을 해야 되니까. 왜? 다 뭐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뭐 중고차만 팔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 왜냐면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신차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새로운 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이제 잘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완전히 이제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완전 국가 차량으로 이제 앞으로 차량을 많이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로 진짜 풀옵션 고급차를 어느 정도 감가. 이게 왜 그러면 신차로 제네시스급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가 차량 수입차 살라 그러면 그 가격이 금방 감가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 타려고 하시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 왜 그러면은 막 1억짜리 2억짜리 막 이런 거 차 사잖아. 1억짜리 넘는 거 차는 사자마자 2, 3천 그냥 까져 여러분들. 시동 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싫어가지고 대부분 고가 차량들은 중고로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 어느 정도 가격 좀 떨어진 거 거품 좀 빠진 거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풀옵션으로 중고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룰이라는 게 여러분들 있는 사람 위주로 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냥 무조건 뭐 싼 차 골라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퀄리티 좋은 중고차를 가져갈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지 뭐.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 좀 가서 확인해 보시면 또 나름대로의 자동차 구매 방향이 이렇게 살짝 보일 거야. 그리고 이제 전기차 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렌트에서 타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게 현대차가 중고시장으로 무조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중고시장으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나는 어차피 뭐 중고차 살 마음은 별로 없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